속에 커다란 장기 하나가 빠져나가 버린 것 같기도 하고. 미안하다. 오빠 정말 미안한가 보다. 어제 오늘 사이에 세 번쯤 미안하다고 한 것 같아. 가 오빠. 정말 그 법원에 가서 도장을 찍고 왔어? 예. 죄송해요 어머니. 어머나 안돼 안돼 절대로 안돼. 이게 웬일이냐. 아니 이게 말이 되냐? 어? 아니 뭐 맞지가 않고 뭐 사랑이 어떻고 이거 아유 말도 안돼. 예예예 부부라는 게 맨날 좋아서만 사는 거 아니야. 그러는 거 아니야. 아이고 참. 아이고 안 되고 말고. 아이고 그러고 싶게 헤어지면 이 세상에 같이 살 부부가 얼마나 있다냐. 아이고. 저희 부부 문제입니다. 희주도 저도 감정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고요. 저희 문제니까 저희가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. 아니 이게 왜 감정적이 아니야. 감정적이지.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헤어지겠다 이렇게 결정을 빨리 낼 수가 있어. 아유 이러면 안 되지. 아유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. 아니 도장을 찍고 오다니.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예요 어머니. 어? 다들 살아가면서 정들고 이해하고 그러는 게 부부라고 하지만요. 어. 저희한테는 도리어 그런 희망이 안 보여서 헤어지기로 했어요. 아니 갈수록 불행해질 거라는 판단이 들었어요. 아니, 아이고 진짜. 아니 얘, 아니 저 배운 사람들은 다 그러냐? 아니 어떻게 사람 보지도 않고 그렇게 잘 알아?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데 왜 그래? 전 아니에요 어머니. 올라갈게요. 아이고, 아니 얘, 아이고, 아니 이게 웬일이야? 아이고 세상에 이게. 아니 얘 기준아 이게 무슨 일이야? 아니 얘 내가 이 거를 또 보라는 거냐? 어 아유 안돼 이러면 안 되지. 아유 기준아 잘 생각해보고 도장 찍었냐? 예. 도장부터 찍지 말고 좋게 떨어져서 지내보다가 나중에 결정받아도 될 것인데 어째서 도장부터 찍어? 아이고 희주 이러지 말어. 이러는 거 아니야. 아이고 야 희주야. 아이고 희주야 이러지 말어.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. 아이고 그러지 말어 희주야. 아이고 희주야 이러는 거 아니야. 아이고 잠깐만. 희주야 저기 부부싸움하고서는 전부 다 안 살겠다 이렇게 보따리 싸는 거 세상 부부들 다 그러고 살아. 근데 희주야 이러지 말어.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오빠하고 전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.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렇게 알아주세요. 예, 희주야. 너 기준이하고 너 어떻게 결혼했어?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좋아가지고 따라다니더니 아니 어쩜 이렇게
쉽게 헤어질 수가 있어? 안 돼. 난 절대로 난 그걸 못 본다. 난 절대로 그걸 못 본다. 그런 줄 알아. 아유, 참. 아유. 옥자야! 옥자야! 아이고, 큰 짐을 다 쌌어. 아유! 아유! 아니! 아니, 어떻게 이런 방법 말 한마디 없이 이럴 수가 있어. 어떻게. 아니, 내 애미는 뭐, 가진지 모르냐? 아니, 어떻게 말 한마디 은혜 없이 이럴 수가 있어. 이런 마! 이러다 쓰러지고 왔어. 이런 마! 김치한이는 아줌마밖에 안 보인다 이거지? 네! 오셨어요? 안녕하세요. 이야, 가고 왔네요. 네. 어때요? 좋아요. 지난번에 가구점에 갔을 때 인영 씨가 괜찮다고 했던 거예요? 좀 비쌌던 것 같은데. 더 비싼 것도 많았어요. 아줌마! 방이 또 있어요. 빨리 가봐요. 알았어. 사람 팔자 모른다더만 참말로. 우리 기준이가 왜 이런 거 모르겠어. 어디에 박아들여서 이런 거 모르겠어. 에휴, 내가 희주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갈라서길 바라진 않았는데. 에휴, 기준이가 전에 두 번씩 이혼시킬 거냐고 그 마음이 너무 그냥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했는데 기어이 이렇게 아이고. 너희들 너무한다. 어머니 내일 갈게요. 하루 더 있어주겠다 그 말이냐? 투닥거리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도장까지 찍을 줄은 몰랐다. 나도 그 정도까지 될 줄은 진짜 몰랐어. 죄송합니다. 자, 그렇게 참을 수가 없었냐. 좀 더 참고 도장을 찍재. 누가 그리 급해서 찍었어. 저도 희주도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. 이런 얘기 죽은 자식 꼬치만 얘기는 한 가지지만 그때 재혼을 넘어 서두르나 싶었다. 엄니가 어지간히 다그쳤어야지. 사람을 숨을 못 쉬게 종주먹을 안 됐냐. 나가 보기에도 저것이 자포자기구나 싶더라. 제 잘못이에요. 기준아, 혹시 이혼도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냐? 아니에요. 그렇다면 됐다. 사람은 후회가 남을 일은 해서는 안 돼. 예.